네, 2024년 5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과학자들을 연쇄적으로 암살했다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300여 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같이 다 막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용한 보복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란과 비슷한 나라가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입니다. 그럼 김정은하고 내통을 하지 못해 댕댕거리는 사람이 문재인이죠. 그럼 문재인이 최근에 변방에서 중심으로인가 책을 냈는데 참 웃깁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뭐합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핵과학자를 처치하거나 이런 사고가 나게 할 수 없을까요? 이란 대통령 사망에서 북한 지도자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자 제거 문제를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5월 19일 우리나라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많이 이동합니다. 자동차도 타지만 헬기를 타면 반드시 세대가 뜹니다. 세대가 이렇게 교체해서 날아가요. 세대 중에 어느 헬기에 대통령이 타고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란도 세대의 헬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헬기가 떠서 터키와 가까운 쪽, 이란에서 보게 되면 서쪽이죠. 근데 북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쪽에 가까운, 그래서 그쪽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보게 되면 동쪽에서 동아제르바이잔 주라고 하는데 그쪽에 댐 건설공사 완공식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도 같이 타고 있다가 죽었고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또 그쪽 지역의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완전히 9명 전원 사망, 타던 사람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거는 이쪽 지역이 산악지역인 모양이죠. 카스피해하고 흑해 사이에 있는 그 터키 북쪽에 쑥 들어간 지금 크림반도가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그쪽이 흑해 바다고 또 내륙에 있는 큰 바다가 카스피해 그 두 개 바다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 그래서 산이 많죠. 교통이 안 좋으니까 헬기를 타고 간 것 같은데 이 헬기가 세 대가 오게 되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왔을 텐데 두 대는 이 한 대가 어디에 떨어진지 찾지를 보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아마 날씨가 안 좋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눈도 왔다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터키에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터키가 가깝다 그랬죠. 터키는 그쪽에 왜 드론을 띄우느냐? 터키의 제일 동쪽, 즉 이란 가까운 쪽에는 쿠르드족이 있어서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터키는 항상 그쪽에 강력한 부대를 보내놓고 쿠르드족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 드론에다가 사람 체온이라든지 짐승의 체온 또는 자동차나 이런 데에서는 엔진이 돌아가니까 열이 나오잖아요. 열을 잡는 TOD 장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태우고 쭉 찾으니까 아 저쪽에서 열이 난다라고 해서 알려줘서 이란이 현장에 갔더니 완전히 다 탔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숨진 라이시 대통령은 지금 이란은 독특하게 신정국가잖아요.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하나 있고 12명의 부통령이 있는 그런 공화국이지만은 이 무슬림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리더고 그전에는 호메이니였죠. 이 라이시는 하메네이 다음으로 무슬림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숨졌습니다. 이란은 자기네식 정치, 신정정치, 그리고 공화정. 그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은 대부분이 군주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깨면서 자기네식 시스템을, 즉 북한의 김정은처럼 북한식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북한 사상을 따르는 지하당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도 지원하고 후티도 지원하고 헤즈볼라도 지원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맞선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도 맞섰고 또 이스라엘도 강력하게 맞섰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숨졌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맞아요. 누가 왜 죽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얼마 전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어느 시골에 갔다가 총을 맞았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목숨에는 문제가 없고 대행을 두지 않고 직접 이제 통치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총을 맞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가 유세를 하다가 사제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암살의 세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암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이 날 때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김구, 여운형, 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죠. 정치의 연속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암살로 가는 건데, 이번에 이란 대통령 사망이 암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벨212 헬기라고 합니다. 이거와 굉장히 가까운 게 벨205 헬기예요. 벨205와 벨212는 거의 같은 모델로 만들어서 좀 변형을 준 거죠. 조종사는 한 명이 타고 최대 14명. 그러니까 UH-60하고 비슷한 헬기, 우리 수리온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벨212는 이게 군사용으로는 UH-1H, 미군에서는 UH-1인데 UH 다음에 대시를 넣어서 1을, 아랍의 숫자 1을 쓰는데 일자를 빼, 이 대시를 빼면 UHI로 보니까 휘, 그래서 별명이 휘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1968년도부터 생산이 돼갖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서방세계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헬기입니다. UH-1. 예, 그와 동형이 벨212고 벨212 타고 있다가 이란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이 UH-1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최대한 4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고 최대 속도는 한 220km 시속 정도입니다. 이 휴이 헬기는 언제 유명했는가 하면 베트남전에서 떴어요. 이 정글에서 미군이 싸우는데 정글까지 병력을 태우고 가거나 뭐 보급을 할 때 트럭으로 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또 지구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쯤 이제 UH-1 68년도에 생산됐다 나왔다는데 그걸 갖고 와서 툭 떨어뜨리니까 좋거든. 그래서 이제 헬기를 싣고 가서 레펠이라 그러면은 헬기에서 밧줄을 촥 내려서 촥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수송기처럼 높이 떠 있다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데 헬기는 지상에서 한 몇십 메터만 뜨면 떠주잖아요. 거기서 줄을 촥 내리면 줄로 훨씬 더 안전하고 빨리 내려가지 않습니까? 헬기 레펠 갖고 작전을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베트콩들이 숨어있다가 이제 그걸 헬기를 맞춰버리니까 이 UH-1 헬기에도 거기다가 이제 M60 달고 작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UH는 유틸리티, 다목적 헬리콥터라는 뜻인데 공격 무기를 전적으로 단 헬기를 만드는 게 그게 AH-1, 그 유명한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미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공격 헬기로 사용했죠. 미군은 전통적으로 공격 헬기에는 미국 인디안 이름을 붙입니다. 그 AH-1을 쓰다가 지금 미국은, 미 육군은 AH-16, 아파치, 아파치도 미국 원주민 이름이죠. 아파치 헬기를 쓰고 있죠. UH-1은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게 UH-60으로 바뀌었습니다. UH-60을 지금은 오스프리라고 하는 헬기 날개가 두 개 바바바박 돌아갑니다. 근데 충분히 뜬다면 앞으로 탁 내려서 일반 프로펠러처럼 날아가는 오스프리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UH-60을 완전히 오스프리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UH-1이 얼마나 오래된 비행기인 줄 알겠죠. 대한민국이 UH-60하고 UH-1을 쓴 나라였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UH-1은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박물관에 보낸 것 빼고. 그리고 UH-1을 한국형 헬기인 수리형으로 바꿔가고 있고 UH-60도 수리형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오래된 거를 왜 이란 대통령은 타느냐? 이란이 옛날에 팔레비가 왕을 할 때는 아주 친미 국가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무기를 보급해줬죠. 지금 미 공군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가 F-22 랩터. 그거는 제공기, 적기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전폭기로는 F-35 스텔스인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세대의 전투기고 그 전까지는 F-15가 제공기, F-16이
전폭기 이렇게 나갔죠. 미 해군은 지금은 F-18만 쓰지만 옛날에는 제공기로 F-14, 전폭기로 F-18을 썼습니다. F-14와 F-09의 미 공군의 F-15가 비슷한 급인데 F-14 톰캣 전투기를 이란이 많이 제공받았었죠. 그래서 톰캣은 지금 거의 없는데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1979년인가 80년에 이란이 무슬림 혁명이 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는데 80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벌써 4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직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벨 212도 그때쯤 그 이전에 제공받은 겁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죠. 아니면 누가 여기다가 폭약을 설치해서 시한폭탄을 해서 빵 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쓰지 않는 게 벨 212와 같은 형인 UH-1 헬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헬기가 오래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같이 날아간 두 개는 어떻게 먼저 활청하냐? 그건 뭐 복불복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암살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핵무기를 만든 사람은 오펜하이머 박사로 불리죠. 이란의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이란에서는 파크리자대입니다. 파크리자대. 이 파크리자대가 아마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압둘 칸이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죠. 이란에서는 파크리자대가 아버지고 그가 아마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했습니다. 그가 한참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던 2018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아마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슈라버드 지역에 있는 창고로 위장한 비밀시설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밀자리를 많이 빼갖고 나오죠.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그걸 네타냐후 총리가 공개합니다. 그때 갖고 나온 자료들이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란이 추진했던 아마드 계획이었대요. 이 파크리자대는 북한의 1차, 2차, 3차 핵실험을 직접 가서 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리자대는 은퇴해서 테헤란 외곽의 어떤 과학자 마들, 아부사드란 데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 차를 타고 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 있을 때였는데 낡은 트럭 한 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 나무 같은 게 그 적재함에 실려 있었는데 거기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파크리자대가 몰던 차도 같이 터져서 사망합니다. 2020년이네요. 2020년 11월 27일 날 숨졌네요. 그리고 2011년에는 역시 핵개발에 참여했던 다레이시 레자에이가 오토바이를 탄 어떤 남자가 드르륵 쏘는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2012년은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잔이 자기 전 사실 이 테러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주차장에 차 그냥 자기 두잖아요. 밤에 누가 와서 밑에 탁 붙이고 나가면 차 운전할 때 빵 터져요.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차에 누가 폭탄을 설치해서 터져서 죽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명의 이란의 핵 전문 과학자들이 숨졌는데 암살을 당했는데 다 이걸 이스라엘이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일체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은 자기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자, 이건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는요. 요새 김정은이가 뭐 ICBM 공장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 국가정보는 뭐 합니까 도대체? 우리도 전문적인 킬러를 키워야죠. 그 전에 뭐 황상무 사회수석이 정보사가 이제 중앙일보 오홍근 부장을 테러했, 사부장 테러했죠.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안기부가 하게 되면 행동대장 나섰던 게 대북 테러를 하러 가는 게 이제 정보사였는데 HID나 UDU 부대 같은 동원해서 했는데 우리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작전을 조용히 해야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자들을 잡아오거나 테러해야죠. 그래야 저것들이 마음을 불안해하면서 겁을 내죠.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로 준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배들이 마음 놓고 다니면 안 되죠. 중간에 꼬르륵하도록 해야죠.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국정원장, 조원장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뭐 정보 분석이나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정보 판단은 제가 오히려 잘할 거예요. 모든 정보는 첩보를 갖고 정보를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생산되면 그걸 갖고 작전을 합니다. 작전을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인데
정보 세계상 공작이라 그러죠. 공작을 위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 공작으로 쓰지 말고 대북 공작으로 써야죠. 그런 정보를 갖고 김정은이 ICBM 공장 갔다 오다가 지금 북한도 저 김정은이 타고 다닌 비행기 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뭐 비행기 추락 사고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김정은이가 제거돼야 무슨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북한 핵 개발도 수출 말고. 아니 지금 문재인이는 자기한테 김정은이가 우리는 비핵화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한다. 이게 우리 위기 풀리면 비핵화한다라고 하는 걸 초석같이 믿었다 그러는데 그런 멍충이가 어딨어요? 그러면 자기는 돌아와서 우리는 핵 개발시키고 핵을 개발하겠다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런 문재인이는 빨리 문석열 대통령이 여적죄로 체포해야죠. 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북한에 흔들려.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공작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제 암살이 자꾸 일어나자 지금 아마 지금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아주 상당히 강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경호를 자체 경호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는 경찰이 신변 경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왜 가덕도 갔다가 한번 칼 맞았잖아요. 그때부터 해줬는데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하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재명을 지키는 사설 경호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이란 대통령 죽으니까 왜 이재명이 움직여? 지금 우리가 조용히 움직여서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놀라서 경호를 강화해야 되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이란 대통령 사망을 보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사망하도록 왜 못하느냐.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암살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발표 필요도 없지. 미국이 CIA 했다 그러고 뭐 일본의 경찰이 했다 그러고 뭐 절대로 우린 드러내지 말고 북한의 핵과학자를 제거하거나 데려와야죠. 북한도 낡은 자동차들 낡은 헬기 타고 다니는데 우리 국가정보원 조태영 원장께서 확 바꾸놓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